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악조합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백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백나무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 섬 해안가에 주로 이제 자생을 하고 관상용으로도 육지 내륙에서도 많이 심어서 관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올 봄에는 이상하게 기온이 추워가지고 꽃이 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데요. 주로 이제 꽃이 지고 난 뒤에 씨앗에서 불포화 지방산을 대량으로 함유한 그런 식용 기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식용 기름 외에 또 화장품 원료라든가 머리 기름으로도 활용을 합니다만은 이제 동백 씨에서 그러한 유용한 성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동백 잎을 태운 재를 가지고 천을 염색하는 염료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약으로 쓸 때는 꽃을 약으로 쓰는데 꽃이 전부 다 날씨가 추워서 추위에 얼어가지고 제대로 개화된 꽃이 없이 전부 다 시들어 버렸는데 이 꽃을 이제 산다와라 해서 약용을 합니다. 이제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인데 완전히 이렇게 개화하기 이전에 봉오리 꽃 봉오리가 맺어가 있을 때 그때 따서 불을 쬐어서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습기가 침범하지 않을 밀폐된 공간에 보관을 해서 말려놓고 약으로 쓰는데요. 이제 꽃 말린 걸 가루를 만들어서 분말로 만들어서 약용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끓는 물에 달여서 음용을 해서 약용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쓰이는 병은 토혈, 토하면서 피를 토하는 경우, 또 코에서 피가 나는 코피, 또 대변을 볼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리, 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림, 주로 이제 혈액계통에 출혈계통에 약으로 씁니다. 이제 또 동백꽃을 술을 담가 놨다가 먹으면은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고 또 여자분들한테는 미용에 효과가 있고 또 변비가 심할 때도 동백꽃술을 마시면은 변비가 해소가 된다고 해서 우리 선조들은 동백꽃으로 술을 담가 놓고 약용으로도 이용을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꽃을 뜯어서 차를 만들어서 꽃차로도 활용을 하면서 이제 또 병이 들었을 때 병치료제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백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